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속에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5개씩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차영주 소장의 픽은요, 포스코, KH 바텍, 효성화학, 이노션,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5개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는 세방, 모드투어, 코웨이, 코스메카 코리아, 동양에스텍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겁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 이 종목의 10가지가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다,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포스코 가지고 오셨네요. 예, 포스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재 지금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플러스를 잘 내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현재 차트가 살아있다라는 점이 포스코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경기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경기에 있어서 철강제에 대한 어떤 수요, 그래서 철강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발주자로 포스코가 나서고 있다. 물론 현대지수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포스코가 대장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제가 포스코를 또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부생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현재 지금 수소 테마가 굉장히 강한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포스코는 철강업체로서 앞서 언급드렸던 철강과 관련된 얘기들이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저기 관심을 좀 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수소 협의체 발족에 있어서도 SK와 현대, 포스코가 거의 뭐 협의의 의장을 맡는 정도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좀 그룹 차원에서 좀 쏟아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과거처럼 무겁고 답답한 주식이 아니라 정말 성장주로서의 모습 확연히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기본 철강 업황이 긍정적이고 여기에다가 수소와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 부각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김성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세방입니다. 네, 세방 가져왔습니다. 네. 그 세방은 이제 상장사 이제 세방전지 외에 또 36개 비상장 계열 회사를 좀 보유 중인 지주 회사인데요. 네. 일단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은 기업임에 좀 속합니다. 그리고 또 지분 가치도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좀 사료가 돼서 한 시총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그런 현금성 자산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매출은 2,579억, 뭐 16%, 그리고 영업이익이 90% 정도 이제 전년비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냈고요. 이는 이제 좀 자체 사업인 그런 컨테이너 운송이나 뭐 물류센터 등의 어떤 사업 호조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파악이 되는 만큼 좀 물류 대란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호조를 계속 입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반영 모멘텀이 좀 실적으로 나타내는 때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회사 세방전지가 좀 얼마 전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일단 세방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납축전지 내수 점유율이 국내 1위고요. 이 세방전지의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좀 배터리 팩 공장을 좀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완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을 뽑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되니까 어떻게 보면 IPO를 또 내년에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테마나 IPO 이슈들이 있는 그런 세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상훈 대표는 첫 번째 종목으로 세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폴더블폰 관련된 KH바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이 이제 그간 다른 어떤 뭐 폴더블 관련주들에 비하면 조금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는 있는데 그 원인과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이 이제 폴더블 출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인기를 끌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폴더블에 대한 인기 지금 천만 대 이상 충분히 증권가에서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아이폰 13 같은 경우가 조금 조심스럽게 판매량을 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이와 관련해서 힌지 생산에 대한 것들, 힌지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납품 업체를 투트랙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좀 떠안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KH바텍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해결했는데 출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항상 그 삼성전자가 하는 행태죠. 어떤 뭐 의미든지 간에 일단 부품 업체들을 두 회사로 가져간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KH바텍이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독점적인 지위를 좀 잃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들이 KH바텍의 주가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7, 80%는 KH바텍이 납품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수준 정도의 이익은 충분히 구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KH바텍에 대한 관심 이제 갈 때가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KH바텍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KH바텍을 차영주 소장님이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동안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해서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약과권에서 0.05%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3,69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제는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 일단 오늘은 약보합권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볼까요? 어제 홍콩이 좀 충격이 있으면서 크게 빠졌는데 오늘은 0.6% 일단은 하락을 좀 멈추는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0.6% 상승하면서 25,870선에 거래를 출발한 홍콩 항셍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 하락폭을 약간 줄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0.04% 하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 갈까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모두투어 가져왔습니다. 네, 모두투어요. 네, 모두투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행주죠. 어제 미국장에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좀 장이 안 좋아지는 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좀 이런 장세에서도 좀 강했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세에서도 강했던 주식들이 있다고 하면은 항공주나 여행주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여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조금 회복 여력이 좀 남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모두투어는 이제 여행 알선 서비스업이나 뭐 호텔을 영업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사업으로 하는데 19년은 좀 알선 사업 비중이 한 76% 정도 비중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이 한 그것도 이제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회복 여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매우 높은 좀 해외 여행 수요를 좀 바탕으로 한 가격 정가가 좀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여행을 풀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항공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좀 높아졌는데 이런 가격 정가가 가능해서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좀 팔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희망 퇴직 같은 게 있었습니다. 구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 조정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좀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고소득 그룹 500만 원 이상의 소득 수준 그 그룹 여행 기대 지수가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상품들도 굉장히 좋게 팔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위드 코로나 이후에 좀 업황 회복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 수혜주로 모두 투어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코로나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에서는 항공주와 여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예, 저는 효성화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같은 장에서도 상당 부분 강했고요. 오늘도 그렇죠. 강한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NF3, 나프타에 대한 뭐 증설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이러한 증설은 지금 뭐 증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증설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내년 상반기에 3분기 때 벌써 납품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효성화학이 추가적인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꿋꿋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4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품목인 PP,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플라스틱 파이프죠. 이런 부분들이 석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증권가는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프타라든지 플라스틱 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력 제품인 두 제품에 대한 호황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익을 이끌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원자재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필수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 원료를 생산하는 그 기초 소재를 네. 생산하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너무 성장주에 지금 얽매일 때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묵직한 주식들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화학을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다음 종목인데 고독한 여운님께서 코웨이 관심 종목인데 매수 적정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함께 설명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코웨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웨이는 외국인, 제가 이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제 외국인이 20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하루를 제외하고 20일 연속 순매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21년 매출액 2분기 매출액이 12%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1.6% 정도 줄어들었는데 일단 안정적인 해약률 관리가 좀 돋보였습니다. 렌탈 계정이 6만 계정을 좀 돌파를 하면서 전년비 대비해서 한 84% 정도 수준으로 좀 높아졌거든요. 네. 렌탈 그 기업들 특성상 어떻게 보면 고객 캐파가 좀 늘어나면 그것은 좀 고스란히 좀 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는 좀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가 조금 타격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는 사실 조금 이 정도면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말레이시아 전년비 매출액은 5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55%가 증가를 했거든요. 6월부터 락다운을 시행했는데 4, 5월에 대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락다운 때문에 이슈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9월에 그게 해제만 된다면 사실 이연 매출로 발생으로 인해서 높은 실적 모멘텀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적정 매수 가격 자체는 지금 해도 사실 무방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 주세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예, 이노션을 조금 바닥권에 있고요. 이 종목 역시 기관은 팝니다만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 광고 시장에 대한 호황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고 현재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광고 시장 지금 현재 산업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가 그렇게 뭐 썩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시각들은 다른데 광고가 뭐 이렇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최근에 신제품들이 많죠. 지금 이노션 같은 경우 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뭐 새로운 신차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 수요가 현재 지금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있어서 이노션의 포지션보다는 해외 시장에 있어서 이노션의 포지션이 좀 더 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해외 시장에 있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노션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시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현재 지금 전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온라인 광고라든지 뭐 오프라인 광고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확대 일로를 걷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 수익원들은 광고 수익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종합 광고 회사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사인 이노션에 대한 관심 바닥권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은 이노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가 11월에 상륙한다는데 이노션이 디즈니 플러스의 광고도 맞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다음 종목은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가져왔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요? 네,
요즘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도 급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너무 급락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화장품 주가 너무 좀 과도하게 실적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좀 의견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에게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일단 2분기 매출액이 전년비 대비해서 23% 올랐고 네. 영업이익도 298%로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좀 거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우려가 조금 다른 화장품 지회에서 굉장히 좀 저조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 내 일단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서 화장품 수요 상승이 일단 이익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8%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매출도 계속 늘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국도 매출이 107% 정도 늘으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 손실을 조금 입었지만 적자 폭을 계속 줄이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중국도 계속 백신을 맞고 있고 미국도 계속 맞고 있고 백신 접종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또 계속 상승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 성장률도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게 되면 캐파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도 실적 개선에 좀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두 분이 남겨두고 계신데 마지막 종목은 저희 신한강해상 간단하게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자, 차영규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 네, 하이비전 시스템 네. 지금 뭐 주가 상황은 뭐 그렇게 고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AR이라든지 VR 관련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앞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가장 큰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아이폰 13과 관련해서 하이비전이 조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폴더블에 묻혀져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뭐 주가 상황 그렇게 좋진 않지만 다음 주에 이제 공개가 되죠. 아이폰 13 새로운 아이폰의 수혜를 또 엮일 수 있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동양 에스텍 가져왔습니다. 동양 에스텍이요? 네, 포스코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포스코의 포스코가 생산하는 그 열연 강판이나 후판들을 가공하는 업체거든요. 동양 에스텍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연 강판이나 후판 가격이 지금 유통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포스코도 이익이 좋게 나오겠지만 동양 에스텍도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주식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진 스프레드도 개선되고 있고 최강성 가격이 9개월 만에 좀 $150 이하로 하락을 하면서 네. 마진 스프레드 개선되고 있고 재건축발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이제 친환경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도 어떻게 보면 성장할 예정이고 네. 배당금이 주당 100원 정도로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덤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와 또 연관해서 이 동양 에스텍도 역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마지막 종목으로 김상우 대표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다 소개를 해 드렸는데 자, 빠르게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뭐 중간에 보신 분들이나 앞에 다 설명을 못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저희 두 분이 가지고 오신 5개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 주시고 마무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KH바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H바텍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뭐 폴더블과 관련돼서 좀 관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폴더블의 이 열풍 계속 이어질 것이다. KH바텍 의견 주셨고요. 김상훈 대표는 탑픽으로 네. 보여요? 저는 세방 꼽겠습니다. 세방이요? 네,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조정 장세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각각 꼽아주신 KH바텍과 세방까지 저희 탑픽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관심 종목에도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